안녕하세요. 안녕, 이제이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11월 12일이고요. 스트리밍 방송 중입니다. 같이 먹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오늘의 먹방 리뷰는 바로 녹차 과자입니다. 녹차 순위를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어제가 페페로데이였잖아요. 먼저 그래서 빼빼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포키랑 이거는 누드 빼빼로예요. 누드 녹차. 우리 포키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해요. 잘 뜯어졌어, 이게. 샤샤샤. 우와! 녹차 냄새 대박! 녹차 색깔이야. 녹차 색깔. 되게 예쁜 녹차 색깔인 것 같아요. 먹을까? 녹차, 어? 끝맛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들어봐요. 녹차 향도 되게 맛있는 녹차 초콜릿 향이에요. 제가 예전에 녹차 타르트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우유를 가져왔어. 우유랑 먹으니까 또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비교를 위해서 누드 녹차 먹어볼게요. 이건 뭐 냄새는 그냥 똑같네. 이 안에가 약간 녹색깔인데 보여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녹차 맛이 별로 안 나요. 녹차 맛이 별로 안 나. 진짜. 포키는 한번 먹으면 녹차 향이 확 나거든요? 근데 누드 빼빼로는 녹차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연해요. 연하고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에잇! 누드 녹차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녹차 포키를 추천합니다. 이거 훨씬 맛있어요, 진짜. 이게 더 진해. 입좀 헹구고.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였어. 짠! 이거는 그린 초코코? 아, 팜러드 거예요. 라라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스멜은 그냥 일반 다크초코 향이에요. 녹차 향은 별로 안 나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사실 녹차 맛보다 그냥 초콜릿 맛. 근데 맛있는 초콜릿 맛. 우유랑 먹어야겠네. 근데 우유랑 먹으니까 약간 녹차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ASMR처럼 먹어볼게요. 저도 오글거렸어요, 진짜. 녹차 초콜릿 맛보다는 바크 초콜릿 같은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녹차 샌드쿠키. 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안에가 녹차인지 한번 갈라봐야겠어. 녹차야, 녹차 크림. 근데 되게 조금이네? 향은 근데 녹차 향이 엄청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요? 롯데샌드 녹차 맛. 녹차 맛이 있다면 이 맛이에요. 약간 맛이 별로인 것 같아요. 조금 실망했어요. 롯데샌드 녹차 맛이 있다면 이런 맛인 것 같아요. 근데 향은 되게 진하거든요? 크림이 넘나 조금 있는 것에 비해 크림이 되게 조금 있는 거에 비해는 향이 많이 나요.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갸뚜 녹차 갸뚜. 갸뚜는
이거는 제가 사왔어요. 녹차 케이크. 녹차 케이크라고 써있어요. 근데 말차 케이크인 것 같아요. 이건 몽쉐. 몽쉐 그린티 라떼.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캣토 그린티. 무민이 너무 귀여워. 보여요? 무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 그린티 디아뚜.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진짜 좋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짠. 옆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 되게 부드러워. 맛있어. 자, 이 쌉싸름한 맛이 단맛에 미쳤어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약간 파삭과 촉촉의 중간맛? 안에 초콜릿인데요? 맛있는 맛이냐고. 자, 쌉싸름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달기는 한데 맛있어요. 말차 케이크 먹어볼까요? 말차 케이크? 말차 스펀지 케이크에 말차 크림이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4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과자 베이키 알아요? 베이키 같은 느낌이야. 아, 베이키의 작은 버전이었어. 짠! 베이키라고 알아요? 발라보면 크림도 이렇게 빵이 더 많은 상태. 퍽퍽과 우유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아. 녹차 향이랑 맛이 만난다. 우유에 담갔다 먹으면 이렇게. 그냥 우유랑 같이 먹는다. 그 다음 대망의 녹차 그린티. 효주님! 여기 지금 채팅창에 김효주라고 계시거든요. 이거 오늘 선물 다 주신 팬분이에요. 효주님 안녕하세요. 몽쉐 그린티 라떼. 짠짠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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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래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향은 몽쉐 향. 생긴 것도 그냥 똑같은 단면이 어떠하냐. 이러합니다. 크림이 낭낭하네. 크림이 막 은근히 크림이 많이 들었네요. 은은해, 향이. 되게 은은하다. 라떼 맛이 나요, 이게? 그냥 몽쉐 맛. 대반전 아니에요, 이거? 몽쉐 그린티 라떼 어디 있어? 아니야, 맛은 없지 않아요. 맛은 없지 않은데 한 입 먹고 빵 터졌어. 몽쉐 맛인데 향이 약간 나요, 약간. 아니야. 선물 실패라니.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에 펌키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점점 녹차 맛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야. 이 몽쉐 진짜 깜짝 놀랐다. Winner is 펌키. 짠! 티라미수 녹차 맛 아몬드 초콜릿. 안 뜯어서 난장판으로 뜯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6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녹차 초콜릿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짠! 짠! 귀엽죠? 먹어볼게요. 짠! 단면 대박이죠? 됐다! 이거 되게 먹어야 돼? 이게 되게 진해. 진한 초콜릿 맛이에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초콜릿이. 맛있어. 향이. 향도. 은은한 녹차 향인데요. 녹차 맛이 은근히 많이 나요.
근데 진짜 맛있고 참맛보다 끝맛이 더 강해요. 나뚜루? 나뚜루 녹차 아이스크림 있어요. 응? 꺼내볼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우! 나뚜루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짠! 아우, 녹차는 진리지. 녹차 아이스크림은 진리야. 오! 잘 녹았어. 어우, 어우, 맛있어. 잘 녹았다. 어우, 맛있어. 아우, 끝맛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렇지, 잘했어. 어우, 맛있어. 우드방정. 우드방정. 다이어트 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한 세 달 만에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없겠어요? 나 맨날 대낮 지나가면서 아, 엄마는 여기 먹고 있어, 녹차만 먹고 있어, 요거트 먹고 있어 이러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에 3개월만 먹는다니까요? 어쩐지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보는 사람 같더라. 언니 많이 먹어요. 아세요. 아, 녹차 아이스크림에다 녹차 포키. 그래, 좋았어. 포키 두 개! 녹차 아이스크림에 포키를. 아, 맛있다. 짠! 맛있어! 아, 그치. 포키는 두 개씩 먹어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맛있잖아. 아이스크림 먹고. 포키 먹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녹차 과자랑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맛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1등은 바로 포키 녹차 맛이었습니다. 연한 녹차 맛부터 먹어야 되는데 제일 맛있는 끝반응부터 먼저 먹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2등은 제가 맛있게 먹은 티라미슈 녹차 맛 아몬드. 이거 맛있었어요. 포키랑 이거는 제 돈 주고 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3등이 갓도. 제가 먹어본 녹차 과자 중에 1등은 포키였습니다. 포키 1등이야. 그래, 너 1등 가져라. 몽쉘은 그냥 몽쉘 맛. 그린티 맛은 별로 안 났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첫 시간 같이 먹자 녹차 과자 편이었습니다. 재물우. 재물우. 녹차 맛이 안 났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반응에 달린 것 같아요. 찹쌀떡 누나 생방 예상치 못한 꿀잼. 다음 주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먹었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추천해주시면 제가 여러 개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짠! 같이 먹자, 같이 먹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안녕! 끝! 짠! 이렇게 녹차 닭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2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슛! 아프고.